예, 할렐루야. 사람들은 누구든지 아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아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도 점검해 볼 수가 있고 또그 사람의 인격과 세상 가치관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가지고 옷에 욕심이 있어서 이옷 좋은 입어보기도 하고 아주 값비싼 돈을 주고 옷을 샀는데 집에다 걸어놓고서 때가 탈까봐 떨어질까봐 차마 입지 못하고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그러다가 못 입고 유행이 지나면은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제가 상상해 본 겁니다. 여러분, 아낀다 할 때는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아껴주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에요. 또 아낀다는 뜻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아껴준다고 하면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껴주신다고 하면은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애지중지하신다면은 이거야말로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껴주는 사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오늘 본문에 아낀다는 단어가 나와요.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그렇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니느웨 성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 성이 싫어요.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치기 위해서 그쪽을 향해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고물에서 잠을 주면 깊은 밑바닥에서 잠을 자는데 풍랑이 엄청나게 거세게 있는 거예요. 선원들이 생각하기를 아마도 이 가운데 신을 노엽게 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요나가 거기에 제비 뽑혔어요. 요나는 그제서 깨닫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구나.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바다에 던지자마자 그 풍랑, 엄청난 풍랑이 잔잔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3일간 요나는 회개하면서 엄청난 눈물로 이제 고백하면서 결단하게 돼요. 사흘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를 니느웨 바닷가에 내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까스로 살아나서 이제 니느웨성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외친 거예요. 외치자마자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제에 앉아서 배띠 띠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먹이지 않으면서 회개 운동을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자비를 받게 돼요. 근데 요나는 지금 회개를 선포하고 나서는 아마 니느웨 성그 위에 조그마한 언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곳에 올라가 가지고 앉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은혜, 그 자비로 인해서 용서되는 모습을 봐요. 근데 그 언덕이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산에 나무가 울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민둥산의 사막 같은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태양이 자결하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불평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농쿨이 싹 자라나게 하는데 금방 그 방농쿨이 자라나서 잎이 탁 뜨니까 요나가 그 속에 딱 들어가니까 머리가 시원해요. 근데 조금 있다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준비하셔서
벌레가 이 박농구를 다 갉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또 동풍이 불면서 뜨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그렇게 아끼셨을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 요나가 아끼는 것이 있어요. 요나의 마음속에는요, 니느웨 성 그 사람들이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멸망받아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아끼는 것은 박농쿨입니다. 나를 지금 시원하게 해주는 박농쿨. 방금 못된 벌레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박농쿨을 갉아먹으니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은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요나가 니네를 그렇게 싫어했을까? 아마도 니느웨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일제 압박시될 때 많은 핍박을 한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도 정서 속에 일본을 미워하는 국민 정서가 있어요. 여러분, 소련이라는 나라가 공산주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때 고난을 겪었던 가정들은 지금도 미운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 저 미워하는 나라는 구원받아서는 안 돼. 저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 요나예요. 자기 판단 기준에 볼 때 저 사람들은 멸망당해야 돼요. 그러나 당장 내게 중요한 이 박농쿨을 더 사랑해. 근데 박농쿨 요나가 재배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기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어쨌든 요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재배도 안 했던 그 박농쿨을 아낀 것처럼 내가 저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을 아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요. 어떤 사람은 참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그래.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내가 비록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가족 식구라 할지라도, 그런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은 12만 명 바로 불신자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아주 애지중지하십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스님이 십자가 목걸이 한 자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상대적 사랑의 하나님, 조건부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왜? 예수 믿는다고 천국 보내주고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주니 그건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부 사랑이 아니냐.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할 때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유업으로 받으라 한 사람들은 양 같은 신자예요. 다시 정리하면 천국은 믿는 자를 위해서 있는가 할 때 OX로 한다면 예입니다. 바로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예요. 그렇다면 지옥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놨는가? 이거는 틀려요. 그럼 왜 지옥이 존재하느냐? 마태복음 25장에 염소 같은 신자들에게 그럽니다.
사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의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돼요. 즉,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왜 불신자들이 지옥에 가는가?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멸망받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 이것이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이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비록 그가 몰라서 저 절간에 가서 목탁 두드리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니느웨 성이 그렇게 요나에게 괴롭혔던 나라, 그런 나라지만은 12만 명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전도 대상자들을 볼 때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끼시는데 감히 내가 누구가 내 판단하느냐. 만나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또 아끼신다 하실 때 11절에 보니까 가축도 많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을 귀중히 여길 때 그 사람의 소유물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 뭐 하나님 앞에 뭐 정결하고 뭐 경건하게 살고 그러니만은 나는 물질에 초연해서 산다 그러면서 남의 물건 가볍게 여기면 그건 진정한 바른 신앙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소유된 재물들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도 귀중하지만은 그들의 소유물인 가축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전도할 때 다른 사람을 서로가 존중히 여기면서 전도할 때 그 사람의 소유물도 존중히 여겨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할 때 그 사람 아들 있다면은 야, 아무개 하면서 아주 업신 여기면서 말할 거 아닙니다. 오히려 자제분께서는 아드님은 따님은 이렇게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소유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자세로 정말로 불신자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끼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아끼는, 하나님이 아주 애지중지하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니느웨 성 죽을 때까지 안 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하실까? 너 명령대로 안 했네? 너 전도하라고 했는데 안 했네? 그러니 넌 죽어 마땅해? 당장 처리하셨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니느웨 성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끼는 하나님, 애지중지하는 하나님, 불신자들까지도 애지중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야말로 너무너무 애지중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장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요나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보면은 이 요나라는 사람이요, 성질이 좀 아주 못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1절에 보시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니 성낼 줄 알아요. 자기 마음에 안 내면요, 성질 낼 줄 아는 사람이요. 거기에다가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은혜로고 자비로우셔서 내가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면은 그들이 회개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걸 알고 3절에 보세요. 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나옵니다. 아니,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을 생각하면서 차라리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 정도로 니느웨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놈,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또 대화하셔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아, 이러면서 또 이야기하시고 박넝코를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벌레를 준비하시고 아 그랬더니 8절에 가서 또 얘기합니다. 또 자 8절 같이 봅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냐.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깨우치려고 하셔요. 이게 놀라운 사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 대상자들도 하나님이 아끼시지만은 전도하는 사람들은 애지중지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끝까지 대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구절을 한번 보세요. 구절 이게 요나의 이 잘못된 성격의 아주 핵심입니다. 이게 9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미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다 하니라. 이거 참 하나님 앞에 이 대적하는 것도 보통 대적하는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성내는 게 옳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면서 그를 애지중지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애지중지하시는 분들이에요. 복음을 맡아서 전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약속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들도 애지중지하시지만은 아끼시지만은 특별히 전도자들은 아주 극진히 애지중지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너무 애지중지하셔요. 나를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신다.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자로 살아갑니까? 이제 말씀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정말로 아끼셨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 이대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극진히 애지중지하고 계신다. 하물며 전도하는 요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시겠어요. 주일날 되면요 세상에 낚싯대 들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배낭 하나 들고 등산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디 개 모임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이전에 나온다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애지중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애지중지하신다는 거 나를 너무너무 아끼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들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까지 복음을 전하고요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애지중지 아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가슴을 활짝 펴고 주님의 부탁하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틀러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미레네라는 이제 그 목사님 마르틴 미레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전쟁 백서라는 책을 집필하게 돼요. 근데 전쟁 백서를 집필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7년 그러니까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감옥에 8년 동안 뭐 감옥살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감옥에 왔다 갔다 했던 분인데 히틀러 그 정권 독재 정권에 맞서서 그랬던 분인데 똑같은 꿈을 7번이나 같은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뭐냐면은 이제 천국에 딱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다 줄 서가지고 다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 죄를 가지고 이제 다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줄을 서가지고 자기만 바라보고서 다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상하게 한 사람이 자꾸 뒤를 쳐다보면서 회개치도 않고 자꾸 뭐라고 변명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미레네 목사님이 꿈속에서 그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다름 아닌 히틀러였더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옵니다.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네 책임이다. 내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해 한 것만 했지 한 번이나 그에게 전도했느냐? 네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네가 전도하지 않은 데 있다 하는 음성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깨요. 그래서 이 꿈을 일곱 번이나 같은 꿈을 꾸다가 그 전쟁이 딱 끝났을 때는 전쟁백서라는 책을 눈물로 참여하면서 쓰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한 생명을 살려내는데 지옥 갈 사람은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멸망받을 사람을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요.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은 아끼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너무너무 애지중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부탁하신 복음을 전하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보내다가 주님 배울 때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나올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성령의 감화를 주시사 이 거룩한 전에 나와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전도 대상자들 우리들은 좁은 소견에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판단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성읍에 있는 12만 명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아낀다는 것을 알고 모든 전도 대상자들 가정 식구들 모두 직장에서도 모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도 하나님이 아끼시지만은 특별히 전도하는 요나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애지중지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께서 부탁하신 복음을 전하면서 인생을 보람띠고 가치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